지옥에서 온 정보 관리자. 2005년 리눅스 운영체제 개발자인 리누스 토르발츠가 깃을 세상에 처음 소개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가 말한 지옥은 무엇이었을까요? 26년 동안 1만 명이 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오픈소스 방식으로 2천만 줄이 넘는 컴퓨터 소스 코드를 작성했다면 바로 그곳이 지옥이 아니었을까요? 바로 이러한 지옥에서 태어난 소프트웨어가 리눅스 운영체제입니다. 리누스 토르발츠는 리눅스의 소스 코드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깃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오늘날은 리눅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가 깃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깃은 이제 다채로운 지옥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대표적인 버전 관리 시스템인 깃의 사용법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수업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만을 위한 수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깃은 소스코드 지옥에서 왔어요. 하지만 소스코드도 결국에는 문서입니다. 문서 지옥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라면 누구나 같은 지옥의 소속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 많은 분들이 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수업에서는 코드를 사용하는 대신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 이미지 파일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깃을 프로그래머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만 개의 파일이 끊임없이 변화되고 복제되고 또 변조되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깃의 복잡성은 이런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지옥에 있는 사람에게 깃을 알려주면 그가 속해 있는 프로젝트의 복잡성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깃을 공부해보세요. 왜 이제 시작했을까 하는 기분 좋은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혼자서 한두 개의 문서를 한 번에 작성해서 자기 혼자 보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깃은 복잡합니다. 천국에 있는 자에게는 깃 같은 도구를 알려주는 순간 그곳이 바로 지옥이 될 것입니다. 깃은 이런 천국보다는 훨씬 복잡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부러 지옥에 뛰어들어야 될까요? 그럴 방법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현실이 지옥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내버려둬도 지옥이 될 거거든요. 지옥에 대면했을 때 무엇을 통해서 이 지옥을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아는 것까지가 아직 지옥에 있지 않은 분들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선 적당함이에요. 깃이 무엇인지를 천천히 적당히 파악해 두었다가 미래에 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깃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졌을 때 깃을 배워서 사용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수업을 다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길 권고드려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환상적인 도구가 바로 상상력이에요. 상상력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지옥에 있다 치면 됩니다. 그 지옥을 과장할수록 깃의 여러 개념들이 필요한 이유가 분명하게 공감될 것입니다. 공감이 된다면 이해는 떼어놓은 당상입니다. 공감이 배제된 이해는 모래 위에 지어진 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또 천국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만 보이는 신기루입니다. 지옥에 이미 있거나 지옥에 있다 치면 우리는 천국을 만날 만반의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준비됐나요? 출발합시다.